자, 그럼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에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전략을 주실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 역시 하락세에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좀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좀 조정을 좀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특히나 2차전지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꺾이면서 좀 코스닥 중심으로 좀 하락세가 이어지는 것이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최근 우리나라 시장의 움직임들을 보면 단 초반에는 지수는 약하더라도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였지만 좀 장후반까지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못하면서 전강 후약장의 장세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좀 아쉬운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엔 거래대금의 감소와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와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꼭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좀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서 다소 좀 소외받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테마주의 쏠림 현상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양자암호 관련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의 순환매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그 전에 움직였던 초전도체라든가 맥심 관련된 테마,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관련된 종목들의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나주고 있고요. 변동성이 좀 큰 만큼,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원전 오염수 같은 경우에는 내일 방류에 대한 부분들의 언급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좀 실현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오후장에서는 활력이 좀 약한 모습들이지만 그래도 코스피 2500선, 코스닥 880선을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당분간 조금 지루한 장세가 이어지면서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는 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좀 개별 종목별 흐름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 마무리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종목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모베이스전자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좀 강세 흐름을 보였다가 역시나 좀 음봉으로 좀 변한 모습인데 늘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장 부품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우디 시어모터스와 에어백 시스템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겠다라고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10년 동안의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물론 금액적인 부분들은 사우디 기업 특성상 공개가 되지 않고 비밀리에 붙여졌습니다만 실적 개선세는 뚜렷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좀 그 뉴스와 함께 거래량이 동반됐다가 눌림목 자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추가적인 시세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베이스 전자 마지막까지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